패딩이 따뜻한 이유. 뼛속까지 찬바람이 파고드는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겨울 점퍼인 패딩은 어느덧 생필품이 됐습니다. 요 몇 년 새 롱패딩이 유행하더니 작년부터는 숏패딩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기엔 얇아 보이지만 우리 몸을 꽤나 따뜻하게 덮여주는 패딩. 이 패딩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패딩 안에는 솜이나 동물의 털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이 털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패딩 안쪽의 충전재보다 충전재 사이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보온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충전재의 종류에 따라 패딩의 보온 효과도 달라지는데요. 충전재의 모양이나 성질에 따라 가둬둘 수 있는 공기층에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충전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 솜은 머금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동물의 털보다 덜 따뜻하다고 합니다. 패딩의 충전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동물의 털은 오리털과 거위털인데요. 오리와 거위의 털 모두 보온의 역할을 하는 앞가슴털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리털 패딩인 덕다운과 거위털 패딩인 구스다운에 붙는 다운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리와 거위의 가슴털을 뜻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보통 거위털 패딩이 오리털 패딩보다 더 가볍고 따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리털은 가지런하고 촘촘하지만 거위털은 비교적 듬성듬성해 더 많은 공기층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리털 중에서도 거위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극지방인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에 사는 아이더덕의 솜털입니다. 이 오리들은 아주 추운 곳에 살기 때문에 솜털의 보온력이 우수합니다. 아이더덕의 털은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더덕이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 둥지에 뽑아놓은 적은 양의 솜털을 나중에 채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1년에 채취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털과 거위털 등 동물의 털로 만든 패딩은 동물로부터 털을 얻는 방식이 잔인해 학대 논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솜털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패딩 한 벌당 희생되는 오리나 거위는 약 15에서 25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춥고 혹독한 겨울을 패딩 없이 나기는 힘들지만 인간의 손에 희생되는 동물들이 안타깝다면 이런 패딩들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웰론이나 신슐레이트처럼 인공 충전재를 사용한 패딩입니다. 이렇게 인공 충전재를 사용한 패딩에는 엄격한 채식주의를 뜻하는 비건을 붙여 비건 패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동물학대 과정 없이 윤리적인 방법으로 생산돼 책임다운 기준 인증을 받은 패딩들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RDS 인증을 받은 충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지 않는 패딩들을 수거해 충전재를 재활용하는 재활용 패딩들도 있다고 합니다.